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으면 저한테 혼나요. 그러면 어때? 불건강해. 고 열고 그리고 멈춰야 돼. 중요한 거 호흡에서 중요한 게 멈춰야 돼. 갑자기.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뱀 지나가는 그 그만해. 그런데 좀. 고르게 고르게. 이러면 안 되고. 다시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절대 노래는 배에 힘 주는 게 아니에요. 온몸이 풍선처럼 그랬을 때 전체가 다 이렇게 열린 듯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 먹었을 때 요거를 생각해. 멈춰야 돼. 계속 이것만 시키는 거야. 그러니까 환장하지. 내가 지금 이태까지 왔는데 노래를 한 구절도 안 시키면서 계속 이것만 하라는 거니까 미치죠. 근데 결국은 다 노래 사람들 결국 얘기하면 뭐가 중요한 다 호흡이라고 얘기하니까 호흡 연습 많이 하는 거. 하루에 한 시간씩 최대한. 한 번 주고 바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들어왔으면 고르게 계속 고르게 똑같이 하다 보면 이게 점점 길어져. 이게 지금 빰빰빰빰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다 열고 그래서 그 잠 빼고 모음만 해볼게요. 생각하면 안 돼요. 시작.
잡고 갖고 있는 거에서 열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되게 좋거든. 이제 듣는 사람도 좋지만 그 하는 사람도 사실 되게 좋아요. 막 너무 기교적이거나 이렇게 너무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해버리면 처음 한두 곡은 듣는데 그 다음부터 듣기 싫어져. 진짜 잘하는 사람도 되게 심플해요. 사실 뭔가 막 하려고 하지 않고 악보에 있는 대로 충실하게 그 정확한 음정과 소리를 열어서 하나씩 얹어주고 얹어주고 되게 사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진짜 대가들 하는 거 보면 그냥 뭔가 뭘 하려고 안 해.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씩 얹어주고 속도에 안 늦춰지게 다 뭔가 되게 배려하는 느낌? 그게 진짜 대가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무슨 저기 그거 하는 거 수양하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. 네. 내 마음 정화가 되고 그 순간이 너무 좋네. 그렇죠. 어, 너무 나 내가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. 아마 호흡 그 자체만 가지고도 진짜 네. 건강이 달라지거나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. 이렇게 정신은 그러니까 이제 새벽.